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 스위스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작부터 TMI지만은 선거 유세의 꽃 하면 역시 선거성이죠. 작년에는 싹 다 털어주세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도 인기가 많았었는데 두 분은 기억에 남는 선거송 있나요? 역시 뭐 선거하면 선거송 하면 트로트고요. 저는 박상철의 무조건이지. 저는 좀 옛날 노래이긴 한데 저 어렸을 때 했던 이정현의 바꿔라는 노래가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뭐 바꾸고 갈아엎고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내년 대선에서는 또 어떤 선거송이 유권자들의 귀를 사로잡을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여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대선 이벤트 효과가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5년마다 서는 큰 장, 대선 수혜주는 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두 분 모두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선을 뭐 수차례 겪어봤잖아요. 자, 우선 대선 테마주 하면 크게 이제 인맥주 그리고 정책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과거에 비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인맥주에 투자하는 일은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선 주자들과 뭐 별의별 인연으로 엮인 대선 테마주 역시 뭐 나타났었죠. 대표적인 게 파평윤씨 테마라는 테마인데요. 이것도 테마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인맥주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 같은 파평윤씨다. 같은 파평윤 씨로 뭐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든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든 대표이사든 이렇게 엮이면 무조건 관련주로 엮여서 가는데요. 이렇게 뭐 대선 주자들과 또는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들과 연이 있는 학연이든 지연이든 이렇게 연이 있는 사람이 재직하는 기업의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뜬금없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무작정 주가가 오르곤 하는데요. 지지율 조사에 의해서 지지율이 뭐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가가 상한가가 간 다음날 바로 하한가로 급락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주가는 점점점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 모 회사가 거의 대표이사가 이제 그 대주주가 이제 윤모 씨였는데 파평윤 씨와 같은 그 윤석열 후보와 같은 파평윤 씨라고 해서 올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평윤 씨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바로 떨어지는 그런 어이없던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정책주에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차기 정부 성향에 따라 업종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 공약 가장 뭐 기본이 되는 게 기본소득제죠.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되면 내수 활성화가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소비 관련주, 음식료, 유통, 의류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탄소세 부과, 그리고 재생에너지 증가.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신재생에너지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주택 공약을 보게 되면 민영보다는 공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보다는 중소형 근자재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후보 공약을 통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수혜주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윤석열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과 원전, 유틸리티, 대형 건설주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와 공정한 기회부여, 그리고 전환적 에너지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그리고 정시비중 확대는 입시교육 업종에, 그리고 가장 뭐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탈원전 폐기 및 탄소 중립 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전과 유틸리티 업종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후보에 따른 수혜주를 확인해 봤는데요. 근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할지 지금으로선 결정이 쉽지 않죠. 이럴 때 누가 당선돼도 수혜를 입을 것 같은 이른바 교집합주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요? 누가 승기를 잡든 공통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저희 셋이서 하나씩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공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셋 다 다른
업종을 갖고 왔는데 먼저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현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을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겠죠.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서 100만 원가량을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양측 모두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적이나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분도 전해주시죠. 네, 저는 뭐 유통업체입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의 뭐 기본소득제라든가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전액 보상 어느 후보가 되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내수 활성화가 일어나고 특히 그중에서도 소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유통업체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원전 관련주를 뽑아봤는데요. 윤석열 측은 아예 탈원전 폐기와 원전의 새로운 뭐 활성화, 요즘에는 이제 기존의 원전이 아니라 SMR이라고 해서 소형모듈 원전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목표이고요. 이재명 측에서는 탄소세 부과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인데 탄소세 부과와 탄소 중립 정책과 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길목에는 비용적인 효율을 위해서는 원전이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집합주로 원전 관련주를 뽑아봤습니다. 네, 저희 5스타의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대선 후보와 동향, 동문, 뭐 이렇게 뭐 또 고위 임원과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소위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올해 초에 한번 해먹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식상하죠, 한마디로. 김호영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런 인맥관계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 쪽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정책 관련주 역시 실제 정책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짧은 매매에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 외에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파이브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여 방법이 있죠? 네, 샵 324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안에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SBS 비즈증권에서 필사얘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